안녕하세요. 이번에 애플 소스가 되겠는데요. 이 애플 소스는 우리나라 잼과 같이 빵에도 발라 드실 수가 있고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45분이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게 간략하게 제가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과가 4분의 1개, 버터가 20g, 설탕이 10g, 소금 약간, 계피가루 약간, 그리고 물이 되겠습니다. 자, 사과를요, 먼저 씨앗 부분을 도려내 주시고요. 껍질을 벗겨 주세요. 껍질을. 껍질을 벗겨 주신 다음에 쪽 썰어주세요. 얇게. 얇게 납쪽납쪽 썰어서요. 자, 이거를 포트에 볶다가 물을 넣고 푹 끓여준 다음에 체에 내려주실 거예요. 자, 냄비로 가겠습니다. 자, 냄비에 버터를 둘러서요. 자, 녹여주신 다음에 녹여주신 다음에 자, 사과를 넣고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사과를 넣고 볶다가 자, 물을 1컵 반 정도를 붓고 푹 끓여주세요. 이걸 푹 끓여주세요. 자, 푹 끓인 애플 소스를 체에 내려서 다시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했고요. 완성된 애플 소스 위에 계피가루를 약간만 이렇게 뿌려주면 완성입니다.